최근 쿨루셉스키의 플레이가 쿨루셉스키가 워낙 느린 선수다 보니까 쿨루셉스키 쪽으로 볼이 가면 공격의 스피드가 느려지고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볼을 소유하는 걸 좋아하는데 소유하는 것에 비해 턴오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턴오버가 나오자마자 토트넘이 역습에 대한 위기 상황이 나오면서 쿨루셉스키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쿨루셉스키가 이번 시즌에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 쿨루셉스키가 후반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막판 정말 중요한 역습 찬스에서 손흥민이 밀어준 볼을 가지고 전진했을 때 기본적으로 쿨루셉스키가 스피드가 빠르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치고 달리는 것도 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볼을 잡았을 때 세밀함이 최근에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이 패스가 상대 선수에게 차단이 되면서 토트넘의 역습 찬스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이러한 모습도 나타났었어요. 사실 지난 경기에 쿨루셉스키보다 브래넌 존슨이 더 잘했기 때문에 선발 자리에서 밀린 것도 있었거든요. 물론 브래넌 존슨이 100% 만족스러운 활약을 했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쿨루셉스키의 플레이가 처음에 토트넘으로 이적했을 때보다 점점 더 하락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부진한 원인을 물론 쿨루셉스키의 개인적인 컨디션에서도 찾을 수가 있겠지만 전술적으로 보면 이번 시즌 토트넘이 포로와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많은 선수들이 중앙에 밀집하는 전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들도 가운데 밀집합니다. 그러면 좌우 측면 공격수들은 측면을 넓게 넓게 활용하는 형태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이 위치에서 본인이 하는 역할도 어느 정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특히나 쿨루셉스키가 측면에서 볼을 받았을 때 왼발을 사용하다 보니까 볼을 잡자마자 수비가 끌려 나오면 안쪽을 바라보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공급을 해준다. 이런 플레이는 쿨루셉스키가 오른쪽에서 가장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플레이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측면이 넓게 넓게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빠르게 쓸 수 있으면 빠르게 올라가서 볼을 받은 다음에 컷백을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야 이 넓은 측면 공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쿨루셉스키가 느리다 보니까 분명히 넓은 공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쿨루셉스키에게 볼이 갔을 때 이 공간에서 치고 달리지 못하고 상대 수비가 쿨루셉스키를 이미 따라온 상태에서 측면 공간을 혼자서는 활용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쿨루셉스키가 치고 달리는 것에 장점이 없다 보니까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다시 이 공간을 줄어들게끔 만드는 좋지 않은 형태가 되는 거죠.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쿨루셉스키가 너무 가운데로 많이 들어와서 볼터치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인터뷰도 실제로 했었잖아요. 이번 시즌 초반에 쿨루셉스키가 측면에서 사이드라인을 밟고 있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주긴 했었어요. 그리고 사이드라인을 밟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밟을 수도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피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스피드가 활용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쿨루셉스키가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하지 못하고 가운데로 볼을 끌고 들어오면서 답답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온다. 이게 쿨루셉스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한창 잘했었던 시즌 그러니까 뭐 지지난 시즌에 토트넘으로 왔을 때 엄청나게 잘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도 어느 정도 준수한 활약까지는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왜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 혹은 지지난 시즌보다 더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쿨루셉스키가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하게도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가 되면서 볼을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팀 전체의 볼 소유 시간이 많아지는 것도 있는데 역할적으로도 쿨루셉스키가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보다 많이 소유하고 볼을 직접적으로 전진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과거에 케인이 있을 때는 케인이 공격의 중심이었고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중심적으로 담당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케인이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약간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면 쿨루셉스키든 손흥민이든 최전방에서 뛰어나가고 이 공간으로 케인이 패스를 뿌려주면서 쿨루셉스키도 앞쪽에서 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쿨루셉스키의 단점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게 여기에 있었죠. 쿨루셉스키가 스피드가 느린데 이 앞쪽 공간에서 볼을 받으면 쿨루셉스키가 한 명 정도는 제칠 수 있는 개인기량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약간 낮은 위치에서 받는다. 그러면 제쳤을 때 밀고 나가는 스피드가 느리니까 다시 따라잡히죠.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아예 앞 공간에서 볼을 잡아버리면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한 명을 벗겨내면 벗겨내자마자 위험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달려들어오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선택지가 공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포인트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쿨루셉스키가 좋은 개인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피드가 느리다는 단점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보다 높은 지역에서 볼을 잡았을 때 스피드에 대한 단점이 드러나지 않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드러났었죠. 그래서 한창 클루셉스키의 폼이 좋을 때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거든요. 해리 케인이 중앙에서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해리 케인이 약간 내려오다 보니까 수비가 끌려 나오면 당연히 손흥민이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뒤쪽에서 이제 달려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해리 케인이 뛰어가는 손흥민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나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때 클루셉스키가 뒤에 있다가 천천히 올라오면서 다시 요 공간으로 뛰어가요. 그 다음에 손흥민이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도 해리 케인이 볼을 배급하고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앞쪽에서 쿨루셉스키의 볼터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페널티 박스와 가까운 위치에서 쿨루셉스키가 첫 번째 터치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1대1 상황에서 수비수 한 명 정도는 쿨루셉스키가 끌고 다닐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치고 달릴 만한 공간이 엄청 많지가 않으니까 쿨루셉스키가 볼을 끌고 상대 수비를 약간 끌고 다니면서 농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넘어져 있는 수비수도 있고 쿨루셉스키에게 한 명이 벗겨지니까 쿨루셉스키 쪽으로 달려가요. 이때 쿨루셉스키가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다시 가운데로 들어오는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뛰어들어오는 손흥민 선수에게 쿨루셉스키가 본인에게 수비가 쏠리도록 만들어놓고 패스를 넘겨주고 여기서 손흥민이 득점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은 아무래도 케인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면서 중앙에서 볼을 배급하는 요 역할이 아무래도 좀 메디슨이라던가 쿨루셉스키 쪽으로 분산이 됐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도 그러한 역할을 일정 부분 해주긴 하지만 쿨루셉스키가 케인이 있을 때보다는 본인이 볼을 조금 더 소유해주고 볼을 공급하는 역할을 본인이 조금 더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특히나 후방에서 전방으로 올라올 때 쿨루셉스키가 일단 볼을 받습니다. 볼을 받은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경기 장면처럼 해리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뛰어들어가는 이러한 형태가 이제 케인이 있을 때라면 이제는 본인이 볼을 잡았을 때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려는 이러한 성향을 많이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클루셉스키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스피드가 안 살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 수비가 이렇게 막 밀집해 있을 때 여기서 턴오버가 나오는 현상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수치적으로도 나타났는데 이 수치가 뭐냐면 클루셉스키가 매 시즌당 한 경기에서 평균 볼터치를 얼마나 가져가느냐 이 수치가 나타난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53개 경기당 그리고 그 전 시즌과 그 전전 시즌에는 45개 정도를 했습니다. 혹은 뭐 46개 정도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쿨루셉스키가 볼을 끌고 올라간 횟수가 이번 시즌에는 37.7회입니다. 근데 지난 시즌에는 29.4회 그리고 그 전 시즌에는 28.5회거든요. 이 횟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반면에 요 기록은 공격 지역으로 볼을 몰고 올라간 횟수거든요. 이 횟수는 오히려 이번 시즌은 2.02회고요. 지난 시즌은 2.00회입니다. 그 전 시즌은 1.93회. 공격 지역으로 볼을 끌고 올라간 횟수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 옆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볼을 끌고 들어간 횟수거든요. 이 횟수는 이번 시즌이 2.9회, 지난 시즌은 2회, 그 전 시즌은 1.7회죠.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죠. 공격 지역으로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볼을 끌고 들어가는 횟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전체적인 볼을 끌고 올라가는 횟수는 차이가 난다. 이 뜻은 페널티 박스 혹은 공격 지역 그 바깥에서부터 쿨루셉스키가 볼을 끌고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도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인이 있을 때는 쿨루셉스키가 그냥 케인한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올라가서 공격 지역에서부터 볼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드리블을 하면 되는데 이제는 아래서부터 본인이 볼을 끌고 올라가는 빈도가 많아졌고 본인이 직접 볼을 소유한 다음에 패스를 공급하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쿨루셉스키의 느리다는 단점이 조금 더 많이 보일 수 있는 최근의 토트넘의 흐름이다. 예를 들면 쿨루셉스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이 역할은 쿨루셉스키가 잘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볼을 지켜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상대가 전방 압박을 들어왔을 때 쿨루셉스키한테 그냥 볼을 보내주고 쿨루셉스키가 한 두 명 정도가 붙어있을 때도 볼을 지켜주는 플레이 이게 돼야 탈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잘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볼을 지켜주는 움직임은 쿨루셉스키가 토트넘에게 이로운 점들을 제공하는 선수죠. 근데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선수는 볼을 지켜주기만 하고 올라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준 다음에
본인은 온더볼이 아니라 그냥 뛰어 올라가면서 앞쪽에서 다시 리턴 패스를 받아야 되는 이런 선수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해리케인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본인이 볼을 잡아서 끌고 올라가는 횟수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쿨루셉스키의 이 느린 발 때문에 끌고 올라가긴 끌고 올라가는데 한 명을 제끼면 다시 스피드로 따라잡히고 또 제끼면 다시 스피드로 따라잡히고 이러면서 쿨루셉스키의 느리고 약간은 느리다 보니까 답답한 공격 전개가 되는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는 전술적인 이유도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쿨루셉스키의 뭐 개인적인 그런 뭐 컨디션이나 폼도 안 좋은 게 아무래도 본인이 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리케인이 없을 때 본인이 볼을 더 많이 소유를 하니까 본인이 더 만들어 가려고 그러고 본인이 조금 더 드리블을 많이 하려는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볼을 많이 소유했으면 그리고 공격의 영향력에 조금 더 많이 본인이 지분을 차지하려면 여기서 공격을 전개할 때 턴오버가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어야 되고 조금 더 결정력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당연히 공격 상황에서 공격을 주도하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이 선수가 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쿨루셉스키는 볼을 끌고 가다가 볼만 끌었지 마지막 마무리 패스가 안 좋거나 마지막 마무리 슈팅이 이상한 데로 가거나 그러면서 결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쿨루셉스키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메시라던가 아자르라던가 뭐 아니면 네이마르라던가 이렇게 뭐 월드클래스의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온더볼 플레이어들은 이 선수들이 볼을 가져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이 선수들이 볼을 가졌을 때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 두 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주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상황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쿨루셉스키가 그러한 능력까지는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볼을 끄는 능력이 오히려 토트넘에게 해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쿨루셉스키도 본인이 너무 혼자 드리블하거나 만들어가려는 그런 성향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아무래도 과거에는 해리케인한테만 주면 본인이 그냥 뛰어들어가면서 되게 단순하고 간결한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콘테 감독이 볼을 끄는 것을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아마 쿨루셉스키도 볼을 소유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공격의 중심이 되는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했던 해리케인이 없다 보니까 손흥민, 메디슨, 쿨루셉스키 이런 선수들한테 플레이메이킹이라던가 드리블을 하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전술적으로 쿨루셉스키가 너무 볼을 끌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제한을 건다거나 전술적인 조정을 통해서 쿨루셉스키가 조금 더 앞쪽에서 볼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면 아까 케인이 있을 때처럼 쿨루셉스키가 조금 더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드리블을 하면서 한 명 정도를 제끼고 좋은 찬스를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조금 더 간결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스피드가 느린데 기술적인 그런 스킬이라던가 좁은 공간에서의 소유 능력이 좋은 되게 이제 쓰기가 어찌 보면 좀 까다로운 유형의 선수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를 쓰기 위해서는 전술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필요하기도 하다.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결정적으로 압박을 되게 잘하고 수비적인 마인드가 일단 많은 선수라서 토트넘의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 수비적인 수치가 쿨루셉스키가 굉장히 상위권에 늘 위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격 지역에서의 태클 횟수도 쿨루셉스키가 1등이고요.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태클 횟수도 비수마 포로 다음으로 쿨루셉스키가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선수입니다. 다른 공격진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숫자죠. 그리고 전체적인 태클 횟수만 봐도 쿨루셉스키가 포로, 우도기, 비수마, 로메로 다음으로 태클 횟수가 많아요. 태클 성공 횟수도 그만큼 많거든요.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전방 압박에 대한 역할은 충분히 수행해주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쿨루셉스키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쿨루셉스키의 장점을 좀 살리면서 단점은 좀 보완해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맞춰주고 쿨루셉스키도 그러한 모습을 보완해준다면 분명히 쿨루셉스키도 토트넘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이제 뭐 좁은 공간에서의 볼 소유 이런 거는 사실 쿨루셉스키가 토트넘 내에서 독보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정도로 가장 좋은 그런 퀄리티를 가진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가 필요한 요소도 분명히 있는 만큼 토트넘이 이번 시즌 4위 싸움을 하는데 쿨루셉스키의 역할을 얼마나 조금 더 세심하게 그리고 얼마나 잘 부여하느냐가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네요.